우리 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알아야 돼. 그럼요. 이런 일을 해 어떻게? 권익위 쪽에서 정치인들의 조문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창민 의원이 일단 가서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유족들이 그런 거는 금시초문이라고 한창민 의원이 확인을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아 진짜요? 네. 윤석열 라인을 타고 와서 지금 앉아 있는 몇몇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렇죠. 이거 진짜 야 혀를 내. 야 이게 사탄도 울고 가겠다. 그리고 유족들이 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으면 평소에 힘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한 줄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네. 그거 싫다고 지금 그걸 아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 정치인들은 조문 좀. 유족들이 좀 꺼려. 그게 진짜 미친 사람들 아니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족들은 정작 몰라. 조문했을 때 유족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다. 한창민 의원이 이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네. 근데 권익위 쪽에서 정치인들의 조문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 알려가지고 네. 한창민 의원이 일단 가서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갔는데 유족들이 그런 거는 금시초문이라고 한창민 의원이 확인을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아 진짜요? 네. 그 기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봤어. 한국일보에 났어. 났어. 실제로 네. 야당 의원들이 갔어요.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는데 네. 의원들이 당초 유족들이 정치권의 조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고민을 하다가 네. 유족들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문을 왔다. 어? 의원들은 권익위 측에서 유족 요청에 따라 정치인 등의 조문을 사양한다고 했는데 정작 유족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뭐? 유족이 네. 한국 무사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유족이 조문으로 온다는 걸 왜 막느냐 이렇게 권익위 측에 항의를 했대요.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권익위가 아직까지도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아, 정치인들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은 얘기가 더 그렇지. 많이 실리고 이럴까 봐. 한창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기사 제목이 이래요. 유족들 모르게 조문 사양한 권익위. 유족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야.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권익위 이거 조사해야 돼요. 진짜 미친 사람들 아니야? 와. 이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뭐 야당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됐든 조국 대표가 됐든 와서 조문하고, 만나서 조문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기사에 안 날 수가 없잖아. 그런 인물들이 찾아가면 그리고 유족들이 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으면 평소에 힘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한 줄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네. 그거 싫다고 지금 그걸 아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 정치인들은 조문 좀 유족들이 좀 꺼려합니다. 그게 진짜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근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족들은 정작 몰라. 이게 망자에 그러니까 대한 이딴 식으로 이런 상황이 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와. 정신 못 차린 거야 아직. 아 이건 야 나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었어. 나도 와. 야, 소름 끼친다. 미친. 아 진짜 이게 네이버에서 지금 미친이 몇 번이 나오는 거야. 와. 페이스북 올린 글을 보고 어찌나 뚜껑이 열리는지. 이야. 이게 지금 사람이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해당 부처에서 이런 짓을 하고 앉았어. 야 이거는 야 저기 우리 와. 끝나고 나중에 방송 올릴 때 이거 하나 잘라서 올려줘요. 이거를 유족 조문을 막은 권익이라고 따로 뭘 했어. 이건 우리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시는 그렇지, 분들이 있으면 5분짜리 쇼츠로 하나 올려주세요. 유족의 조문을 막은 권익이라고 그거 따로 뽑아야 될 것 같아. 앞에 제목 잘 달아야 돼. 유족 몰래 정치인의 조문을 막은 권익이. 우리 진짜. 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알아야 돼. 그럼요. 이런 일을 해 어떻게 해. 여러분들도 이 얘기는 좀 주변에 뭐 이렇게 와. SNS라도 자, 나 너무 야, 야 권익이라는 새끼들이 진짜 국민 권익이 아닙니까? 이게 권익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권익이에 좀 선량한 뭐 아무 그런 게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거를 죄락펴락하는 몇몇이 권익이 그 밑에 가리도 몇 명이 한 짓이겠죠. 윤석열 라인을 타고 와서 지금 앉아 있는 몇몇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렇죠. 이거 진짜 야 혀를 내. 야 이거 사탄도 울고 가겠다. 그러니까 진짜 사탄도 울고 가겠어 진짜. 진짜 악마 같은 짓이야 이거. 야 이거 악마도 야 이건 좀 이러겠는데 진짜. 아 또 진짜 이게 유족들이 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유족들이 이걸 언론에 알릴 수가 있나요? 아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족들은 얼마나 이 황망하겠어 유족들은. 이래놓고 진짜 정확하게 야당 의원들이 조문했을 때 유족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예.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권익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취해야 돼. 아 그리고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이런 데 좀 가세요. 나 가서 사진 좀 찍게. 가시겠지. 그 저기 뭐 저 뭐야 그 저 주변에 주변 분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좀 데리고 가세요.
아니 뭐 가시라고 하세요. 데리고 가세요는 말이 이상하다. 아이고 이 그놈들이 피하고 싶은 걸 해줘야지. 그렇지. 어?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가고 저기 뭐야 추미애 장 추미애 의원 우리 또 누구야 저 마포에 우리 정청래 의원. 어,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 막 가가지고 야당 의원이 갈 때 대통령이 가야지. 안 가겠죠. 끝까지. 응? 끝까지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본다 진짜. 진짜 고개를 엄청 많이 숙여야 돼. 아, 아우 진짜. 응? 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진짜. 전현희 전 위원장 네. 지금 의원이죠. 네. 네. 아시는 분이었다고. 분노하더라고 정말. 이건 살인이라고 살인. 이게 간접 살인이 아니야 이거는. 직접 살인이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걸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있으니까. 어.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검찰놈들은 이거를 또 무혐의로 깔끔히 털어주기에는 뭔가 뭐 좀 부족해. 근거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권 해석 기관인 권익위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면 그걸 받고 검찰 수사를 아예 안 해버리거나. 검찰도 그렇고 권익위도 그렇고.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1년 번호도 있잖아. 그래. 근데 최재형 목사 쪽한테 1년 번호도 확인을 안 했대. 네. 아예 애초에 확인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무슨 종결이냐고. 권익위에서 최근에 뜨고 알려진 것도 너무 웃긴 거야. 그들이 대통령실에 요구는 했대. 대통령실에 있다고 하니까. 했는데. 그래서 안 보여준다 그랬대. 그냥 돌아갔대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안 맞는 게 그때 그러면 권익위가 조사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기록물에서 못 보여준다고 했으면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지금 변호인 통해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한 건 또 안 맞잖아. 안 맞지. 이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얼마나 그냥 궁색한 변명만 반복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야. 그 변명도 또 이게 스테레오인데 양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죠. 어. 대통령실에서 다른 얘기 나오고 그렇지. 김건희 여사 쪽에서 또 다른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작전인지도 모르겠다. 아예 헷갈리게 뭐 자꾸 뭐라 그랬지 모르겠다. 사실은 제가 이 사안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는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미디어들이 헤드라인으로 다뤄야 되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완전 찌그러졌어요. 이거 그리고 이 사안 자체 아까 그 장례식장 그 사안 자체는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 네. 특히 이 금요일 오후에 하고 토요일 이 오전 상황에 발생한 내용은요 네. 언론들이 특히 기자들도 쉬기 때문에 네. 잘 안 나와요. 우리도 그러네.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래서 일주일 내내 뉴스 보는데 주말판이 중요한 것 같아. 아. 나는 계속 이 사안을 오늘 이게 주말판 내는 몇몇 신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도하는지 봤어. 역시 다 찌그러뜨렸어. 아. 아예 보도를 안 하고 근데. 어. 뭘 키우는 줄 알아? 뭐? 김경수를 키워. 아. 광복적 이거 조선일보만 메인에다 쳐봤고 헤드라인으로 그러더라, 쳐봤고. 그러더라. 오늘 포털에 겁나. 근데 떴더라. 그것도요 나는. 아 장난을 두 번 쳐요. 첫 번째는 이 권익위 김국장 김무국장 사망한 사건을 덮는 용도로도 쓰이고. 네. 두 번째는 광복절 특사가 왜 그 메인이 김경수가 돼야 돼? 국정농단에 있는 조윤선이라든가 네, 맞아요. 원세훈이라든가 진짜 다 도는데 왜 이 사람들을 복권시키냐라고 써야 되는 게 메인이지. 그 사람들은 다 치워. 그리고 다 김경수고 오이 민주당 어떻게 되냐. 야 이거 반 이재명 뭉치는 거 아니야. 다 있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고.